아이고, 빡가갱이 10개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꽉꽉꽉꽉꽉. 왜 놀라시죠? 제가 생각보다 오리 소리를 잘 내서 당황하셨나요? 안돼, 내가 오늘 고백할 게 하나 있어. 여러분, 내가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것만 얘기하고. 아유, 뭐? 갑자기 왜 고백을 해? 미안,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네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평소에 만나기 좀 꺼림칙할지도. 나는 그냥 시청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가 갑자기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고백을 하니까 아주 당황스럽다. 연락하지 말아줘라. 그래, 우리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방송 들어오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쟤 우리 다 같이 놀고 있는데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또 확실하게 얘기 안 하면 쟤 또 혼자서 썸 탈까 봐 아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웅성웅성.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미쳤나?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공지해주냐? 미쳤나? 뭘 얘기할 거냐면, 진짜 여러분 저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제가 원래 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초코 라떼를 먹는데 초코라떼를 먹으려는데 뭔가 딸기가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커피도 마시고 싶은 거야. 왜? 내일은 운동 안 가니까. 내일은 늦게라도 되니까 커피를 마시고 싶은 거야. 아, 초코가 담긴 그런 커피는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카페모카가 있었고, 어? 딸기 커피는 왜 없을까? 이러고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개 맛없겠는데 너 같으면 팔겠냐? 그래서 왜? 아니, 야, 초코 커피는 있는데 왜 딸기 커피는 안 파냐? 이거 좀 문제인데? 아, 왜 안 팔지? 내가 지금 사 먹을 자신 있는데? 이랬는데 아, 어떻게 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이랬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 전 그렇게 먹고 싶으면 딸기 라떼 하나랑 에스프레소를 사래요. 그래서 그래서 와가지고 딸기 라떼에다가 에스프레소 넣어가지고 먹었는데 아, 왜 나 그런 눈으로 봐? 야! 왜 토해? 아니 괜찮아, 나 지금 먹었어. 아니,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이게 라떼잖아. 라떼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유래요. 그래서 우유에다가 커피를 타니까 커피 우유 맛이 됐어요. 근데 그 위에 딸기 딸기 덩어리들이 둥둥 떠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지? 하면서 아, 다음부턴 안 이래야겠다. 그래서 오늘 큰 걸 하나 또 배워갔습니다. 혹시나 야, 왜 그러냐? 야, 그렇게 먹을 수도 있지. 어? 아니 아, 난 진짜 요리에 재능이 없나 봐. 난 왜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 아, 나 맛있을 줄 알았어. 아예 칼레 피랑 피라도 같이 드시죠. 어? 어? 그건 괜찮지 않나? 아, 근데 색깔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원래 핑크색이었는데 에스프레소를 넣으니까 그 라떼 색깔 카페 그 색깔 되면서. 근데 처음으로 에스프레소 먹어봤어. 진짜 쓰더라. 해외 애들은 어떻게 에스프레소 그걸 생으로 먹냐? 오, 쓰고 샤. 오, 맛있겠더라. 저는 생각을 겠습니다. 아니, 카페 모시킹님들 딸기 커피 만들어 주세요. 이거 진짜 히트칩니다. 아무도 나온 데가 없어요. 딸기 커피 만들어 주세요. 네? 응스 커피 아니냐고요? 아니, 나도 솔직히 마시면서 이거 약간 개밥을 마시는 듯한 기분인데 이러면서 기분이 묘했어. 이거? 내 스스로 돈을 주고 무슨 행동을 한 거지? 요리 유튜버분이 도전 정신이 있어야 요리가 발전한다고 했어요. 아, 진짜요? 와! 와, 실패했지만 경험치로 올라갔다. 와! 감사합니다. JD 모시기님 16구독 감사합니다. 어, 그죠. 아니,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저 있네. 아니, 진짜로 딸기 커피
커피는 왜 없냐고요. 아니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내지 않았을까? 딸기 커피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아 누가 개발 좀 해주세요. 나 딸기 커피 왜 먹고 싶어. 레몬 커피는 왜 없을까요? 먹고 싶어. 어차피 멀어서 안 간다고요? 그걸 만드셔서 저한테 레시피 공유를 해주세요. 저만 알게요. 진짜 거짓말 좀 저만 먹. 저만 알게요. 저만. 저 믿죠? 저 믿으시죠? 저만 알게요. 진짜 저만. 금고에다가 적어가지고 그 저만 볼게요. 공사는 딸기 말차 밀크티 팔던디. 어? 아 그거 커피예요? 아 밀크티면 커피지? 오 그래 그런 것만 했을 것 같은데. 아 홍차야? 커피 아니야? 야 커피 아니라잖아. 우리의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는 뭐다? 딸기 커피. 야 밀크티 커피인 줄 알았는데 여태? 카페인이 있긴 해요. 아 뭔 똥갈이에요. 우리 지금 완전 무슨 얘기하고 있죠? 교양이 넘치는 커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가는 카페에 딸기라떼 샷 추가한 메뉴를 팝니다. 오 그래요? 맛은 별로였습니다. 아니 어쩐지 다른 거는 다 샷 추가 있는데 딸기만 샷 추가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강제로 에스프레소를 샀거든요. 일반 커피를 마신 것보다 텐션이 높으신 거 보니 딸기 커피는 위험한 물질이 맺혀. 아니야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먹을 수 있다니까? 딸기라떼랑 에스프레소 시켜. 그래서 그걸 조금만 넣으면 돼. 한 번만 먹어봐. 한 번.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상상했더니 속이 안 좋아 졌습니다. 책임. 뭔 속이 안 좋아? 진짜. 이 애송이 놈들. 에이? 현직 백다방 알바입니다. 내일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오, 와 감사합니다 백다방님. 아 알바님.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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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버거님 좀 바보 같다. 아싸 봤지? 이제 바리스타맨님들도 이제 호기심 생겨가지고 딸기 커피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어? 와 먹어봐 궁금하지. 근데 딸기 커피 그딴 걸 왜 마시지? 하면서도 무슨 맛일까? 하면서 궁금하지 나 부장이야. 징부장. 찬대리 위에 징부장. 아닌가? 나 더 올라가야 되나? 둘째면? 아침. 만약에 무한상사 같은 그런 걸 한다면 난 어디지? 전 이사인가요? 이사보다 더 위는 뭐야? 나 그거 몰라. 계급을. 자, 바리스타님. 뭐 이 자식아? 강아지? 네가 강아지지 임마.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인턴. 그러면 아부장, 징차장? 야 그 다음이 누구냐? 셋째가 누구냐? 아니 다 애기같이 느껴져서 셋째 이후로는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네. 릴 사장? 아 릴 과장 주대리. 주대리 고사원 찬인턴 비인턴이라 해야 되나? 비인턴은 뭐야? 찬인턴 약간 이런 느낌? 아유 귀엽다. 아, 이 새들끼리 뭔가 무한상사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어떻게 나이도 이렇게 두두두두 다 달라가지고. 아 누가 웹툰 하나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소재 드렸습니다. 아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거 완전 꿀 소재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할게요. 딸기 커피란 시면을 들여다보면 그 시면도 절 바라보겠죠.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느껴봐. 멋있게 잘 보셨나요? 요거랑 요것도 재밌습니다. 봐주세요.